일 집중의 여정 속으로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것과 병든 것들, 모든 것들을 치유하며 고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나를 치유하며 현장의 빈 곳을 치유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영적 권세를 누리는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5주차 초청 캠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천국 잔치가 일어나게 하시고 중요한 또이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하늘 같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영권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마지막 5주차 초청 캠프의 주간입니다. 오늘은 둘째 날 영적 선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천국 잔치. 여러분 잔치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죠? 잔치는요,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막 설레이고 그게 잔칫집이에요. 그 초상집이 아니거든요. 초상집은요 막 가라앉고 다운돼 있고 잔칫집은 다릅니다. 막 기쁘고 감사하고 축제예요, 축제. 이번 한주 우리가 초청 캠프, 그렇죠? 여러분 개인 가정 또 구역 지역에서 이런 천국 잔치의 이 축제 인생이 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으로 오늘 하루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이 영적 선포, 뭘 선포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알수 있는 영혼, 인간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만물의 축복, 완벽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이걸 다 인간에게 주셨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완벽한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 인생,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창조의 축복을 한순간에 다 빼앗겨버리고 놓쳐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이 선악과를 먹도록 속인 겁니다. 그 속임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불순종,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뭐가 그렇게 큰 대수냐?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는 게 작은 문제입니까? 나무뿌리가 땅 속에 있지 않고 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뭐 별거 아닌 문제입니까? 그럴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참 평안, 안식, 행복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 알고 사단이 들어와서 속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기고 누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속아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러죠? 죄. 뭐가 죄입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요?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 그 모든 게다 원죄라는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심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지옥의 형벌로 가는 거예요. 이만큼 이 원죄는요, 무서운 죄입니다. 이 원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가 결국 우리 인간을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재앙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너희 아비 마귀. 이런 어마어마한 이세 가지를 보고 우리가 근본 문제 세 가지라고 합니다.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다 막히고 끊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마귀의 자녀.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른 채 이 땅에서 마귀의 자녀로 사단의 종 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뭔가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를 의지해야 되고, 뭔가를 바라봐야 되고, 뭔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영이 죽어 있죠.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 떠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뭔가 다른 거를 대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는, 세상 풍속.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꼭 보이는 우상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까지. 지식, 돈, 권력, 사람 다 하나님보다 전부 다 앞서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그다 우상입니다. 이 우상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거죠. 성경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금할까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섬기면 나무에게 절하는 게 아닙니다. 돌에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와 돌 배후에 있는 사단과 귀신과 악한 영들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정신적으로만 고통당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영과 육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질병 찾아옵니다. 육신의 질병. 몸이 병들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질병들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요. 영적인 것에서 오는 거예요. 왜? 영이 병들면요. 당연히 육도 병들게 되는 거예요. 병명이 없는 불치병, 난치병 이런 많은 질병들 속에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런 육신적인 고통을 겪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 시간표가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 뒤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지옥. 어마어마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단과 죄의 종노릇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허무하게 죽으면요. 그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내가 겪었던 모든 정신적인 육신적인 마음적인 고통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그대로 내 자녀와 후대에게까지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절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 못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운명, 사주,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위인, 영웅, 그 어떤 이름으로도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이 어마어마한 불신자의 상태, 운명 못 바꾼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구원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 방법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참 선지자. 로마서 8장 2절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모든 죄 문제, 모든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참 제사장. 요한 1서 3장 8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마귀의 일, 하나님을 떠나서 정신적, 육신적 모든 고통의 삶을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마귀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모든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모든 미래 재앙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던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 뭐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영접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게 바로 영접기도라는 거죠. 이 영접기도를 따라서 고백하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재앙과 저주와 실패 상태에서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옮겨졌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 영과 육이 죽어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 자녀란 증거가 뭡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면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즉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 구원받은 후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든 사단, 마귀, 흑암, 지옥권세 벌벌 떨면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흑암, 사단권세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나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육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어디? 저 하늘나라 천국.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요. 보좌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능력이라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천국과 보좌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딴 것까지 237과 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운명 사주 팔자에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신분으로 새롭게 옮겨지고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선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선포해야 됩니까? 꼭 이걸 굳이 뭐 내 입으로 말하고 선포해야 되느냐?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러면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무슨 말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듣지를 못했으니까 어찌 부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 선포하는 자를 보고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를 보고 하나님이 아름답도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입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나는 아름다운, 나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전도자다. 그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그래서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이제 전도라는 거예요, 선포.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데려오는 거.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선포.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에 그 아무리 지식과 뭐 다 있더라도 그걸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아이고 이 코로나 시대에 무식하게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선포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영적인 거 얘기하고 그 듣겠냐?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비대면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이 듣기에는요, 미련하고 우스운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괜찮아요. 왜?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을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100%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 영적 선포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와 복음 선포는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이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뭐죠? 믿는 기존 사람들. 헬라인은 뭡니까? 이방인들. 그 상관없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니 불신자든 타 종교에 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시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말하니가 누구라고요?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까? 그러니까 제일 제가 많이 듣는 이 질문 중에 하나는 목사님 이 복음 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냐고 첫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되냐고 어떻게 인도해야 되냐고 물론 그게 뭐 실제적인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누굽니까? 바로 너희 아버지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구라는 거죠. 도구. 마가복음 13장 11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말을 할 그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서 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그 타이밍에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는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우리는 자꾸 뭐라 하냐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뭡니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어쨌든 이 사람을 설득시켜서 잘 이해시켜서 잘 설득시켜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 있도록 물론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복음을 선포할 때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할 때는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 합치면 한마디로 합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내가 한다 생각하면요,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한다 그러면요, 부담되고 힘들 수 있어요.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되고,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다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뭐냐면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응답과 역사는요 단순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뭔가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이 사람한테 이 얘기했을 때 이 사람 과연 들을까? 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지 이해 못할 텐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일 텐데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막 경우의 수를 따지고 그러면요 벌써 뭡니까? 이미 내 생각이 벌써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린 자꾸 내 생각을 자꾸만 개입시키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면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뭡니까?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단순하다는 게 막 무식하단 말이 아닙니다. 오직 100%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것만 믿고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간질 들린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아니 그 전에 분명히 귀신 들린 자 쫓아냈거든요.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쫓아나가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다 했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는 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권 회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바로 그 믿음의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이런 영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선포는 뭡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당시 이 로마가 막 이 압제하는 그런 핍박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창과 칼 앞에 그 사자 굴 짐승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무슨 말이죠? 복음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 믿는다고 인정하는 순간 잡혀가고 끌려가고 사자밥이 되고 막 불에 태워지고 그러니까 약간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은 복음을 부인하고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포자입니다. 선포자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유일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 이 복음은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여러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린 자꾸 이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자꾸 설득시키려고 그러다 보면요, 변론이 되고 설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를 데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캠프할 때 렘넌트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현장에 나가니까 얼마나 막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 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또 두렵고 떨리다 보니까 막 쭈삣쭈삣하게 막 못 가고 말 못 하고 막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막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래서 이제 이 렘넌트를 불러 가지고 전도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저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이게 부끄러운 거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어떤 분이냐? 네 인생을 변화시키고 너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과 흑암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너를 구원하신 이 어마어마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지 않냐?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자랑하고 선포하면 되는 거다. 그 말하니까 이제 이 렘넌트 그 말 듣고 이제 영적으로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그게 바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요? 이 복음이 나를 살렸고 나를 치유했고 창세기 3장에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일평생 죄의 종노릇 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내고 살리고 변화시킨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자랑하고 증거한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단지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또 복음을 말했을 때 단지 상대방의 시간표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또 안 들으려고 그러고 거부하고 그러는 거지 이 복음은요 뭡니까? 이 복음은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딜 가더라도 이 복음은 들을 수 없는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유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이런 유일성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 복음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선포, 이 복음을 선포할 때는요, 바로 여러분이 본론부터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꾸 이렇게 서론을 이제 적촉점이라 그래가지고 이 상대방이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론적인 얘기들로 사람의 마음을 탁 열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복음을 탁 집어넣는 거, 예, 물론 맞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자꾸 서론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어떨 때 이 상대방 만나서 이 복음 전할 때, 예, 너무 막 서론에 잡혀가지고, 서론을 너무 막 들게 하다가,
막상 이제 막 본론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이 사람이 막 시간이 바쁘다, 뭐 안 된다, 연락이 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론에 너무 시간 들이지 말고 그냥 바로 확신 있게 본론부터 말하면 됩니다. 본론부터. 왜냐? 사람을 구원하는 건요. 성령께서 감동시키고 감화시키셔야 됩니다. 내 말에 감동을 받고 내가 하는 말에 뭔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열어주시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만난 바울의 말을요 청종하면서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본론부터, 그다음 막 서론 다 빼버리고 무조건, 이게 아니라 서론은 아주 간단하게 짧게 거기 매이지 말고 중요한 건 뭐죠? 이 본론이라고. 본론의 내용을 담대하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 유무에 너무 매이거나 눌리지 마세요. 어쨌든 이 사람 영접시켜야지 그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정확한 복음을 이 사람의 생애에 듣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표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듣게 하는 거. 왜?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지옥의 형벌로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을 못 들었어. 들으면 되는데,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나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한 번은, 최소한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자꾸 이 영접은요, 그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요 한 번만 듣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 제가 예전에 대학부 생각할 때 어떤 친구가 이제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그게 뭔 일이냐고 하니까요.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 불신자인데 이 친구가 새벽에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그 도로에서 즉사했다는 거예요. 너무 친한 친구인데 새벽에 그렇게 안타깝게 가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우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엠터한테 혹시 그 친구한테 복음, 그 지금 뭐 복음 들어본 적 있냐? 없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지옥의 형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울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죽음은 이미 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살아있을 때 가능합니다. 구원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늘 이 사람과의 만남이 마치 빌립과 네시의 만남처럼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만남 속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되는 것만 먼저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요 다음에 또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건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운명 사주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의 비밀은요 만약에 오늘 듣지 않으면 내일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지만 정확하게 담대하게 본론부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떤 이제 캠프할 때 어떤 이제 전사님 한 분하고 같이 이제 현장에 들어갔는데 이분이요 학교 현장에 들어갔거든요. 학교 현장에 들어가자마자 그 만나는 어떤 그 뭐 아마 교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는 이 학교에 제자를 찾으러 왔다. 그 이제 가기 전에 캠프 메시지가 이제 그 제자 찾으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뭐 앞뒤 뭐 서론 볼 의료도 없어. 만나자마자 나는 이 학교에 제자를 찾으러 왔다. 혹시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없냐?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막 너무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근데 이 교직원이 뭐라 얘기하냐면요. 아, 자기가 아는 그 어떤 선생님이 이제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크리스찬이 한 명 있다고 그 선생님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분의 믿음이겠죠. 본론부터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구걸 하듯이 애걸 하듯이 그게 아닙니다. 물론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뭔가 이 복음을 제발 좀 제발 이 복음을 받아들여 달라고 제발 좀 영접해 달라고 구걸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담대하게 확신 있게.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하다 보면요, 자꾸만 이 그 상대방의 분위기 또 이 상대방의 여러 가지 표정 또 보여지는 것들에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말하면서도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대부분 여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막 조금 이제 복음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막 반응이 별로고 반응이 조금 이제 냉랭하고 막 그러면요 벌써 막 복음을 말하면서도 영적으로 막 내가 막 주눅들고 위축들면서 불신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아닌가 보다. 이 사람 복음 안 듣나 보다. 벌써 생각 속에서 불신앙 속에 잡혀버리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복음을 선포할 때만큼은 상대방의 육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향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자로 서서 선포하는 겁니다. 다른 나머지는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분위기, 반응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이 복음만 정확하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사단과 흑암이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래서 학계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것이다. 언제요?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단과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그 사람 배경에 있는, 가정 가문에 있는 흘러내려오는 모든 사단과 흑암과 지역권세가 완전히 벌벌 떨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언제요?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에.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에 담대히 얘기하잖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고 담대히 선포할 때에 만약에 베드로가 미리 이미 안전뱅이 알고 있죠. 베드로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성전에 정식이도록 하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압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지금까지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안전뱅이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머릿속에 이 사람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본 적이 없고 걸어본 적도 없고 그 누구도 일으켜본 적이 없는 완전 그런 생짜 안전뱅이인데 혹시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안 일어서면 내가 얼마나 쪽팔리고 막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 생각이 만약에 들어왔다면요 베드로는요 복음 선포하기 전에 사단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거 알고 있지만 그거 전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40년이 아니라 400년 안전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이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날 뭐죠?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저 창세기 3장의 흑암과 재앙과 저주의 배경 속에 잡혀 있었던 그 사단의 권세, 그 흑암의 권세, 그 지옥의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진 거예요. 그 결과 일어서게 된 거예요. 걷게 된 겁니다. 뭡니까? 복음의 능력. 선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선포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선포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복음을 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사단과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람이 잡고 있는. 그럼 그 다음번에 만나보면요 굉장히 흑암이 꺾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영적 선포의 시간표 속에 설 때에 이제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보좌의 능력.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제 순교의 현장에서 그 유대인들, 그 어마무시한 그 바리새인들이 다 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예언과 이걸 다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복음 증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이 스데반이 그 어마어마한 유대 현장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셔서 스데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보좌의 능력이 어떤 겁니까? 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늘 보좌 주변에 24장로들과 어마어마한 하늘의 천사와 천군들이 둘러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 보좌입니다. 이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한 건요 내 자신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울 내 곁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뭐 한다고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통해서 이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듣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계시다. 그게 바로 보좌의 능력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란 구체적으로 뭐죠? 이 보좌의 신분 그리고 보좌의 권세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배경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이 보좌의 배경이 나에게 역사하고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응답과 축복입니까요? 그래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러면요, 행복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영접했냐, 안 했냐? 내가 복음을 말했냐, 못했냐? 내가 몇 명에게 전달했냐, 못했냐? 그건요,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건 뭡니까? 내가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와 보좌의 배경이 나에게 역사하고 나에게 누림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그거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자의 힘이고 전도자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전도자에게 주신 영권입니다. 영권. 이 영권을 가지고 가면요. 사단과 흑암과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결박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백 군데 또 수천 군데 이 영접의 현장을 겪으면서 복음 선포할 때마다 저는 늘 이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좀 기억나는 뭐 많은 뭐 영접의 현장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가 이제 영종도
맨 처음에 제가 대교구 사역할 때 6대 교구 사역을 첫 시작했으니까 그 영종도에 우리 집사님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이모부 이제 복음 전해달라고 그 집에 이제 갔는데 가기 전에 미리 이제 집사님 얘기하는 저한테 목사님 저희 이모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막 강직하고 막 대쪽 같은 분이란 거죠. 이 집사님도 좀 힘들 거라고 이제 벌써 그렇게 얘기하시는 정도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분에게 딱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진심으로 이 복음을 딱 들으면서요. 나중에 무릎까지 꿇고 영접기도까지 했어요. 이 체험해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영접할 때또 영접하고 나서 아, 이 사람이 진짜 영접했는지 아닌지는요. 그때 압니다. 왜? 성령께서 그걸 느끼게 하신다니까요. 정말 진실되게 진심으로 영접하신 분들은요. 그게 딱 느껴집니다. 제가 그 영접기도 끝나고 났어요. 너무 저 안에 큰 감사와 기쁨,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영접기도 따라한 이 이모부, 이분의 눈가를 보니까 눈가가요, 촉촉히 적셔져 있고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또 제가 조선족 한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 소개로 이제 복음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복음 들으려고 왔어요, 저한테. 왔는데 들어올 때 보니까요 막 얼굴이 완전히 까까 막 시커멓게 막 눌려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아들 이제 한국에 유학 와가지고 이제 대학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학비랑 생활비 모든 거다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뭐 했냐? 순두부집 주방에서 10년 동안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두부 아시죠? 그 뚝배기에 이제 해서 이제 그 화로 가스 화구에다 불 가스불 팍 해가지고 그걸 막몇 분간 막 끓이잖아요. 그 가스불이 나오는 화구가 그 주방 안에 한 14개가 있대요. 그큰 안에 그 14개에 매일마다 그 뚝배기 수백 그릇을 올려가지고 그 불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조리해 나가니까 그 가스 화구 그불 나온 거기에 거기서 10년 동안 하루에 막 열몇 시간씩 일했으니까 10년 동안 거기서 일했으니까 막온 몸이 막 망신창이가 된 거예요.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약을 막몇년 동안 달고 먹고 살면서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 가스 마시고 불그 화로 얼마나 몸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찌들어 있는 거예요. 얼굴도 표정도 모든 것이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다 듣고 이분이 영접하고 나서 이제 기도 끝나고 제가 탁 이분 얼굴 표정을 봤는데요. 처음에 들어올 때막 시커멓게 눌려 있었던 그 표정이 지금은요. 너무나 밝고 환하게 웃으면서 완전 360도 바뀐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시들어 있는 꽃에다가 물을 탁 주면요. 그몇분 사이에 그 꽃이 확 살아납니다. 마치 그것처럼. 저는 지금도 제 마음에 평생 소원하는 그 기도 제목과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목사지만은 정말 이런 생명 살리는, 이런 불신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생명 살아나는 현장에 하나님 저는 평생 있고 싶다고. 목사라고 해서 이런 현장 전혀 없이 그냥 앉아서 설교만 하고 늘 회의만 하고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다고. 그게 제 평생의 제 개인 기도 제목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때까지 정말 불신자 살리는 생명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 일평생 서게 해달라고. 왜요? 그래야지 내가 일단 삽니다. 내가 살아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습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영권, 이 영권은 어떤 권세, 어떤 권능입니까? 영권을 회복한단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왕적 권세를 주셨어요. 왕적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은 왕인데 제사장 같은 왕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왕적 권세를 우리 부르신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이다. 즉, 이 사탄과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시겠다는 거죠. 왕적 권세 우려 주셨습니다.
하늘에 이 천군과 천사,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품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 그 초청 대상자들에게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세요. 파송시키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가정 가문 배후에 있는 모든 이 사단과 흑암과 재앙과 저주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도록.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보니까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라. 너희는 밤낮으로 기도하라. 왜요? 이 천사를 계속 보내서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성령, 어떤 성령입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당장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그 사람에게, 그 대상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또 내 자신과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와 태신자를 놓고 영적 통신망을 움직이는, 보좌를 움직이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 서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 뭐 주셨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권을 주셨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그 영권을 회복하라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정시기도라는 거예요. 정시기도.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그 대상자와 그 사람을 놓고 여러분 정시기도. 그리고 중요한 집중기도. 뭘 놓고요? 오직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놓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놓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이 정시기도, 집중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을 놓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에 이름 뭐하라고요? 완전히 한번 24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기도 제목 구했는데 이번 한 주간만 그거 말고 너희는 먼저라고 하셨으니까 오직 전도 대상자와 태신자와 초청할 사람을 놓고 내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정시로 집중으로 한번 24로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도록, 하늘 보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이 사단과 지옥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영적 싸움으로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그게 24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번 한 주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란 말은 우리 집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 베드로의 정시기도 시간. 그 정시기도 하루 성경이 올라간 거예요. 베드로가 아 오늘 하루 내가 한번 이제 때가 된 것 같으니까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한번 내가 한번 일으켜보자.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안전뱅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매일 영적인 루틴이죠. 정시기도 하루 올라가는 가운데 그날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 거예요. 주목하여 봤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시기도 할 때.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보니까 고넬료라고 나옵니다. 고넬. 첫 이방의 문.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이방의 문이 열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 누구죠? 고넬료.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주 예비된 충실한 일꾼입니다. 이 고넬료도 뭐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넬료가 기도한 시간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 6시더라. 제 6시라면 우리 시간으로는요. 낮 12시를 얘기합니다. 낮 12시에 베드로가 정시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환상이 베드로에게 임한 겁니다. 고넬료 찾아가라고, 만나라고. 그러니까 정시기도 할 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는요, 아예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 시간을 아예 정해놓고 본격적으로 붙은 거예요. 이 바벨론과 이 우상과 흑암을 놓고 다니엘 혼자서 붙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루에 세 번. 사도행전 16장 13절에는 보니까 안식